경남에서 해수욕장이 가장 많은 거제시가 지난해 댕수욕장에 이어 올해는 무장애 해수욕장을 개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역 해수욕장 특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글로컬 대학 본지정을 향한 실행계획서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의 과정과 기대, 보도국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사천의 한 석산에서 SUV 차량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가 현장에서 숨졌고 또 다른 6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 기간인 7월 한 달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00여 명 넘게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 해수욕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거제에서는 가능해졌는데요. 지난해 애완견을 동반할 수 있는 댕수욕장에 이어 거제시가 무장애 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주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 지체장애인이 해변용 휠체어를 타고 바다에 들어갑니다.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인 아이처럼 해맑습니다. 그동안 휠체어를 타고 수영을 한다는 것은 그림의 떡이었지만 이젠 맘 놓고 해수욕장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낚시 가서 만졌을 때하고 실제 내가 피부로 몸으로 느끼는 바닷물의 느낌 확연히 틀리네요.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라 뭐나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부표를 따라 물에 뜰 수 있게 특수 제작된 해변용 휠체어와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드넓은 백사장에 깔린 매트. 거제의 와연 해수욕장에 장애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장애 해수욕장이 올해 처음 조성됐습니다. 그동안 일반 휠체어는 모래사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이렇게 BF 매트가 설치되고 해변용 휠체어가 구비되면서 장애인들은 이제 마음 놓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전용 샤워장과 해변용 휠체어 대여소 등 장애인들의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올해 무장애 해수욕장 개장은 지난해 문을 연 반려동물 해수욕장인 댕수욕장의 성공이 발판이 됐습니다. 지난해 4,2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찾은 댕수욕장은 올해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1,300여 마리가 다녀갔습니다. 반려동물과 장애인 등과 함께 즐길 피서지가 없다는 틈새 시장을 노린 거제시의 특성화 전략이 먹혀든 겁니다. 거제시는 지역 내 해수욕장 모두를 특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저희 거제시는 내년에 멤버걸기 해수욕장을 조성하여서 세족시설과 신발장 등을 설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이 물놀이만 하는 공간이 아니란 건 옛말이 된 지금. 특색 있는 해수욕장들이 거제의 새로운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연입니다. 글로컬 대학 본지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대학과 지자체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긴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상황 보도국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네, 먼저 글로컬 대학을 향한 2차 관문이라고 볼 수 있죠. 예비 지정 대학들의 실행 계획서 제출 기간이 끝났습니다. 경남 지역 대학들은 제때 제출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지정 신청서라고 볼 수 있는 실행 계획서의 제출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는데요. 경남 예비지정대학인 인제대와 창원대, 경남대, 연안공과대는 기간에 맞춰 그동안 준비해온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실행계획서의 분량은 교육부가 정하고 있는데요. 본 내용 150페이지,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 150페이지까지 해서 모두 300페이지를 준비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선정해서 교육부가 이 실행계획서를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뜻일 텐데요. 경남의 대학들은 어떤 차별성을 담아냈습니까?
네, 실행계획서에는 대학별 추진과제와 세부계획 등 방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올해 제도전환 인재대는 비전을 대학의 책임지는 도시, 도시를 책임지는 대학으로 정하고 도시 모든 공간을 교육 캠퍼스로 활용하는 올시티 캠퍼스를 기반으로 교육, 산업, 지역을 아우르는 4대 추진과제 15개 세부과제를 담았습니다. 국립창원대는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K-방산 원전 스마트제조 연구 중심대학을 비전으로 도립거창대와 남해대, 한국승강기대 통합이란 국내 첫 모델을 내세웠고요. 고급 인재 양성, 방산 원전 분야 대학을 향해 8대 추진과제 2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경남대는 창원 제도약을 위한 창원 국가산업단지 디지털 대전환을 비전으로 창원 지산학연 일체대학을 목표로 4대 혁신 방향과 9개 추진 과제를 포함했고요. 연안공과대는 동남권 산업벨트에 하나 되는 글로컬 연안공과대학을 비전으로 울산과학대와 함께 지역상생전문대학 연안공과대학을 구축해 9대 추진과제 2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습니다. 네, 글로컬 대학을 향한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그만큼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 과정도 함께 살펴주시죠. 그렇습니다. 본지정을 위해서는 남은 과정을 잘 넘어야 합니다. 먼저 각 대학은 대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각 대학은 연구재단을 통해 대학별로 면접 일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과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대학들도 최대한 날짜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신경 쓰는 상황이고요. 8월 말 본지정 발표가 나면 최종적으로 적합성 여부를 보고 이 신청을 받은 후 9월에는 최종 대학이 결정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본지정에 앞서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평가한다며 권역별 배려는 없다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올해도 결정 방향은 알 수 없습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경상국립대한 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최소 두 곳 이상 선정을 목표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대학들의 집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였습니다. 2일 낮 12시 10분쯤 사천시 사천읍에 골재를 생산하는 한 석산에서 SUV 차량이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가 현장에서 숨졌고 또 다른 6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간 140만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안전을 위해 학내 교통체계를 바꿉니다. 창원대는 오는 5일부터 출퇴근 차량이 캠퍼스의 중심부를 통과할 수 없고 창원 중앙역 방면에 동문으로 우회하는 방식의 교통체계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도 25호선을 타고 북문으로 창원대에 들어온다면 캠퍼스를 반바퀴 정도 돌아서 동문이나 정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도서관과 대학 본부 쪽에는 차량이 지나갈 수 없도록 보도블록이 설치됩니다. 현재 창원대에는 정문을 비롯해 국도 25호선 방면의 북문, 창원 중앙역 방면의 동문까지 3개 차량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전체 통행 차량 230만 대 중 60%가 넘는 140만 대가 10분 이내에 학교를 통과하는 이른바 단순 통과 차량으로 집계됐습니다. 2일 아침 7시 5분쯤 통영시 산양읍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남동해 수산연구소 양식생물연구동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검은 연기와 불꽃을 목격한 관광객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1층 연구실과 기계 설비가 타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당시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양식 배양 연구 설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장 질환이 있었지만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미뤄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캄보디아 출신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모금을 통해 수술비를 마련해줬다고 하는데요.
이 도움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캄보디아 출신 다문화 가족을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전 한국으로 시집온 캄보디아 출신 최영민 씨. 영민 씨는 임실 지역에 위치한 치즈 식육 가공 업체에서 일하며 5살 딸과 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민 씨는 어릴 때부터 심장 내부에 구멍이 있는 심방 중격 결손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많이 아파서 숨은 항상 막혔어요. 못해요. 항상 이렇게 힘만이 할 때 그리고 올라 높은 올라갈 때 그래 아파나 봐요. 수술하고 지금 괜찮아요. 힘든 일을 할 때마다 숨쉬기가 곤란했지만 심장 질환 때문이라는 사실은 지난해 첫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수술을 곧바로 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유에도 영민 씨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치료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영민 씨가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직장 동료들이 수술비를 모금해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심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어려운 또 그 아픈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깜짝 놀랬고 또 감동이었고 미안했고 해서 영민 씨의 수술을 빨리 해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직원들 간에 그 사이가 좋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다 십시일반 같이 이렇게 모금에 또 동참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영민 씨. 말리타양 이국당에서 더 이상 삶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덜어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친한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수술하기 전에 제가 생각 살아 못해요. 한 달 전에 많이 아파서 생각 언제까지 살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 아팠어요. 공장 청소를 비롯해 동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다는 영민 씨. 모든 업무를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던 영민 씨는 지난해 우수 직원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1인 3역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진짜 회사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은 이제 아파서 못하는데 그 빈 공간이 저희 회사에 너무 커요. 빨리 건강해져서 저희랑 같이 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5살 딸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았던 영민 씨. 동료들의 온정으로 사라진 심장 통증과 수월해진 심호흡에 한국 생활의 행복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 기간인 7월 한 달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00명 넘게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경남경찰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단속을 벌여 취소 450건, 정지 304건, 모두 7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금요일과 월요일, 목요일 순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밤 8시부터 자정까지가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 낮 시간에도 70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달에도 주말 야간뿐 아니라 평일 낮과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서핑 명소인 송정해수욕장 백사장에서 2024 해운대 해양레저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축제는 해양레저 저변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열리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이 진행됩니다. 서핑과 스킨보드, 패들보드, 바나나 보트 등 해양 레저와 워터슬라이드, 버블 수영장, 물총 서바이벌 등은 백사장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서핑, 스킨보드, 패들보드, 바나나 보트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서 8월 9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